라면 먹을 사람. 안녕하세요, 덤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 슈퍼빅 피자, 통큰 피자라는 빵인데요. 미니스탑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1,000원이고요. 상당히 저렴한 편인지 어떻게 보면요. 30초간 데워 드시라고 그러고 90g에 270kcal이고요. 영양 성분을 보시면 당류가 8g. 적은 건 아니죠. 나트륨은 적당한 편이고요. 뭐 지방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DMB라는 데서 제조를 했고요. 그냥 샤니 같이 그런 빵 만들어서 파는 데 같은데 DMB라는 데서는 처음 들어보네요. 요즘 보통 그 피자 무슨 뭐 GS25시 뭐 위대한 피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통큰 피자? 요거는 피자빵 해가지고 제과점 같은 데 가시면 판매하잖아요. 네, 근데 피자라기보다는 좀 빵 쪽에 가깝죠. 빵 쪽에 가까운데 빵이 가깝다기보다는 빵이네. 네, 보통은 위쪽이 좀 피자 그 성분이 많은데 이거 보니까 그냥 피자빵은 피자빵인데 이제 피자는 피자라고 그러고 피자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빵피자. 예. 네. 어쩌면 가격이 싸다 그랬다. 에이. 먹을만 하고요. 약간 매콤한 느낌? 도마도 케첩 때문에 그런가? 뭐 이렇게 피자가 많지도 않고요. 근데 좀 매콤한 느낌이 나는데 그 뭐 후추 같은 거 그런 성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매콤한 냄새 나고요. 보시다시피 뭐 피자나 토핑이 이렇게 많진 않습니다. 예. 그냥 피자는 싫고 그냥 빵 같은 건데 그냥 피자 느낌 나는 거 먹고 싶다. 좀 애매하네요. 네, 포지션이. 당연히 피자를 드시고 싶으시면은 동네 그 피자 가게 요즘 한 5,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도 요즘 뭐 위대한 피자 그런 거 한 2,000원 정도 판매하니까 그런 거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저렴한 가격에 빵 위에 피자 맛을 살짝 낸 제품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은 되게 부드럽고 좋긴 한데요. 그 제과점에 파는 그 피자빵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두껍지가 않잖아요. 빵이요. 이건 좀 꽤 두껍네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도 있다. 뭐 그냥 배 채우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그 매콤한 맛이 난다는 거 무슨 성분이야? 매콤한 맛이 나는 게 천연 향신료 물엿 과당 딱히 잘 모르겠는데 인도산 뭐가 들어가는데 그건가? 허허 봐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약간 살짝 매콤한 나고요. 뭐 그렇게 매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매콤한 그 뭐 향신료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 그 좀 감안하셔서 빵이 너무 많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